방구석에서 알려드립니다. 홍콩의 아침입니다. 떠나기 전에 홍콩을 조금 구경도 해볼 겸 새로운 아이폰 11 프로로 영상도 찍어볼 겸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 이야, 줌으로 꼭, 오, 이렇게 바로 그냥 다시 이렇게, 오, 생각보다 덥지는 않은데 햇살이 선명하고 이국적인 풍경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메라가 전면에 4K 촬영이 되는 거 플러스 노출 차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지금 하늘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저 얼굴도 나오고 배경도 다 같이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폰으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동작합니다. 요렇게. 차에 더듬이가. 홍콩이 좀 재밌는 게, 뭐 이런 스타벅스부터 이런 엄청나게 높은 건물도 있고, 이런 뭔가 예전 느낌이 나는 전통적인 느낌도 있고, 이런 게 다 같이 공존을 하는 느낌? 말 그대로 이국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홍콩의 건물들입니다. 슈앙. 디지털 줌까지 하게 되면, 오, 상당히 멀리까지. 타일 색깔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가끔은 여기가 일본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홍콩입니다. 이렇게 또 역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광고에 발전된 모습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명품 샵도 엄청 많고 고층 빌딩 거리에요. 물병도 많네. 제가 여기 온 거는 식당이 있어요. 누굴 만나기로 해갖고 여기,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여기다 여기 요 식당입니다. 여기 반가워요. 찍고 있습니다. 아 와. 뭐 밥은 당연히 제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미슐랭 가이드 잔뜩 있나. 반찬도 없고 그냥 되게 심플하네. 꼭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맛있고. 와, 잔뜩 있네. 왠지 한국에서도 이런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런 언덕을 따라서 이런 트럼프. 아.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와, 근데 언덕길이 엄청 쭉 이어져 있네. 와, 아 이런 데가 있다. 이거 좋아해요? 네, 뭐. 아, 이런 거 맛있어 보이는데. 와, 별거 다 있네. 방탄 커피도 있네. 아이폰? For one? I'm using 6. 아, 6. It's really time now to have a new iPhone. 아. So, yeah. It's time to change. 5 years old.
바나나 필링이 들어있네. 맛있다. 고장크리. 오, 여기는 드디어 있습니다. 유명한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풍경을 보는 것도 또 운치가 있긴 있네요. 이런 언덕 위에 높은 건물 같은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광각으로 담기에 되게 드라마틱한 광각을 담을 수 있는. 어우, 멋있습니다. 뒷부분도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여행에서는 딱히 카메라를 별로 챙길 필요가 없겠다. 힙스터 다인. 밑에 한글 폰트 상태가 힙스터용은 아닌 듯. 와, 여기 광장에 있는 이 빌딩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뷰가 되게 멋있네요. 와, 이 도심 속에 한국에 잘 없는 이런 나무랑 바닥에 빛도 들어오고요. 이 중심 공간에 이렇게 공터가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요. 시원합니다. 와. 네, 정말 많은 영상을 찍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해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요. 다른 경쟁 기종들은 사실 초광각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애플스타에 그렇듯이 먼저 내진 않고 나중에 많이 그걸 성숙시켜서 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